내일 갈 것 같은데. 좀 675를 좀 깨줘야 좀 가지 않을까. 우선 매도 한방 들어가야겠네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13,700이나 69호 매도가 좋죠. 네, 이제 선집한다면 이제 690. 지금 69호나 700 매도자에 있습니다. 손절은 한 715? 자, 나스다 1번봉으로 일단 현재 추세 매도. 지금 아마 695나 700에 매도를 하신 분들 계실건데 1차 목표가 680 가자. 지금 나스닥 매도 들고 있다. 1번 나이스. 자, 680. 자, 일단 지금 나스닥 1차 청산. 자, 680 완료. 680 완료. 자, 드신 분 7번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드신 분 7번 재매도는 13,700 이상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690 691. 어! 나스닥 재매도 체결됐다. 체결됐나? 잠깐만, 아닌가? 체결된 것 같은데. 지금 혹시 나스닥 또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지금 체결됐네. 700에 이번에 1차 목표값은 조금 짧게 8호에 잡으셔도 되겠다. 8호. 자, 오케이, 나이스. 자, 일단은 8호 1차 청산 완료. 나이스. 지금 700의 매도라인 유지합니다. 700의 매도라인 유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매도에 집중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705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일단 매도가 유리하고, 지금 10분봉상에서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울트라 시스템을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한 번은 더 터지지 않겠나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 파란색 선 있죠? 이 파란색 선 짙은 거, 저거가 일단 핵심 기준선이고, 일단 저것만 위로 안 털리면은 계속 매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지금 705에 들어왔죠? 705. 지금 705에 들어가신 분들은 1차 목표 값을 우선 짧게는 695, 조금 길게 보면 680 정도 보셔도 돼요. 자, 일단은 자, 나스닥 1차 청산 나갔습니다. 694.5까지 갔네요. 자, 나스닥 매도 드신 분 축하드리고요. 공개방송 예, 들어오시면 축하드리고, 잘하셨으면 수익 많이 나셨을 겁니다. 공개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지금부터 멘토시 방송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애님들, 자,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유튜브는.